138화는 여자 소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숙님으로 시작을 하죠. 나이는 89년생, 35, 서울, 지구과학과, 대치동에서 두각이라는 학원이라고 했죠.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던 때, 그게 영숙님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사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공부가 좋아. 그래서 아마 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능이 끝나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입사를 하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영숙님은 아마 석사, 박사를 가려고 하다가 다시 강사로 온 게 아닌가. 공부할 때는 대학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차라리 치열하게 공부했던 그 시절이 훨씬 더 보람된 거지. 그래서 이제 아마 학원 선생님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고3이랑 재수생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감사 편지까지 받는 진심을 다루는 열혈 강사. 진취적인 사람 중에 번아웃을 경험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번아웃 영상에 올려놓긴 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는 그것은 과정이 아니라 순간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시험을 공부하는 과정은 결국 시험을 보기 위함이죠. 시험을 보는 건 결과가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길어야 하루란 말이에요. 그 하루가 내 인과 인생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면 나머지 순간은 그 보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잖아. 그러면 10년을 투자해서 하루가 행복해. 이러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삶이지. 그래서 10년간 고시 공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번아웃을 느끼거나 이상한 왜곡된 보상 심리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죠. 그런 삶의 가성비 때문에 우리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야 돼. 예전에 그 클릭이란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리모컨을 우연히 주는데 그게 이제 마법의 리모컨이야. 아, 승진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승진하는 순간까지로 빨리감기를 해주는 거야, 삶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힘든 순간 다 뛰어넘겨서 보니까 처음엔 재밌었지. 나중에는 인생의 경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이 리모컨에게 끌려가. 그래서 제발 그만해 이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승진하고 싶다? 승진하면 그 승진한 후에 삶은 행복한가? 아니지. 또 다음 승진을 기다리지. 그 순간순간만 행복하면 뭔가 인생에서 계속 번아웃이 오는 거야. 내가 그 순간 승진한 하루만 행복할 뿐이니까. 근데 승진은 그냥 뭔가 일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재미도 찾고 그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다 보면 뭐 승진도 하는 거지. 약간 그렇게 삶을 살아야 이게 인생을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사실 굉장히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그래서 학생들과의 관계가 좋아 직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 그 보면은 영숙님이 그 사람을 진짜 잘 대하더라고요. 광수님이랑 대화를 할 때도 밝은 웃음이 나오는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평소에는 온화하고 품격 있는 제스처들이 나오잖아요. 말투도 그렇고 그런 반전으로 되게 장난기 있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선생님인 것 같아. 친근하고 되게 솔직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게 또 있잖아요. 저도 친구 같을 수 있는 그 이미지를 다 주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길들이 앞으로 펼쳐진 것들이 저에게 가장 최선이었고 최고의 길이었다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또 그 많은 걸 얻은 거죠. 아, 너무 이렇게 온화하시고요. 이렇게 차분해 보시는 모습이 매력입니다. 다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야. 지금 영숙님 내면의 그런 숨은 장난기나 그런 귀여운 모습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얘기하다 보면 영숙님의 그런 자연스럽고 귀여운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애 초보라면 너무 당연한 건데 영숙님은 저 영숙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알아봐주고 그런 모습들을 다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울릴 거고 영숙님도 그런 사람에게 끌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숙님의 인자함과 영숙님의 장난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장난을 칠 땐 같이 장난도 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영숙님의 그런 또 이렇게 또 품격 있는 그런 부분에는 또 거기도 맞춰주고 선을 또 그 상황에서는 또 선을 넘지 않는.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영숙님은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길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다라는 건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든 아니면 주변에서 아니 왜 그런 길을 선택해?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영숙님은 지금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꼈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선이었고 최고의 길이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는 학벌도 괜찮고 말도 어느 정도 잘해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연애를 못한다. 이거는 학원 강사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 생각이 좀 드네요. 솔로나라에서도 시간도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가장 좋은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 되지 않을까. 현재 1위 우선순위냐. 이 말은 영식님이 이 질문을 하는 기저에는 빨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그러면 영식님은 영숙님을 만나면 안 돼. 지금까지는 성취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게 다는 아니겠다.
그래서 요즘은 적극적으로 소개팅도 하며 노력하려는 중, 인생의 밸런스를 찾으려고 하는. 근데 이 질문은 결혼하는 시점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오히려 근데 처음에 이제 연애를 할 때는, 어릴 때는 이런 질문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우선으로 해달라는 그런 남자들의 바람들이 있죠. 경제력을 내가 가지고 있고 상대가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상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주말에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나는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라고. 작년에는 일요일에 일을 아예 안 했고. 그래서 장거리, 대구에 살고 있는 상철님은 장거리 연애 괜찮냐? 상철님도 실은 영숙님에게 꽃을 받았었죠. 이런 걸 보면 영숙님은 연애도 하고 싶고 가족도 이루고 싶고 그런 꿈은 있지만 또 너무 간섭받고 싶진 않겠지. 성격적으로 그냥 내가 나에게 모든 걸 의지하길 바라지도 않고 내 삶에 크게 관여하진 않는 조금 적당히 약간 코어 워커 같은 느낌으로 코어 페어런츠? 그전 협업 책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아까 영식님의 질문의 대답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노력 중이다 라고 했다는 말은 바꿔서 생각해보면 영숙님은 지금 35살이니까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최소한 10년 이상을 일이 우선인 삶을 살다가 이제 좀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거리가 있고 남편하고는 평일에는 아니면 어쨌건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아마 그런 환경을 좀 바라겠죠. 높은 서랍에 있는 컵을 손쉽게 꺼내주기. 그래서 뭐 작은 배려라고 하지만 이 컵을 예시로 든 거는 그 키에 살짝 심쿵했던 그런 기억이 아마 영숙님 머릿속에 살짝 스쳐갔을 거예요.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연하 괜찮냐. 내 지금 4살 연하인 게 나타났고 이게 자기소개 하면서 이제 밝혀졌고 연하는 괜찮은데 이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아마 영숙님은 실제로 연애를 하면 뭐 연하나 연상보다 좀 성숙한 사람이 잘 맞을 텐데 영숙님은 조금 귀여운 연하를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고 있는 이성분 있는데 자기소개 끝나면 뭔가 많이 바뀔 것 같다. 지금 처음에는 어쨌건 영수랑 상철이었죠. 근데 자기소개를 듣고 영수에게도 조금 관심이 더 가는 그렇게 지금 변화가 시작되지 않나. 근데 결과적으로 선택은 광수에게 했죠. 광수가 여기서 규제를 풀고 이러기도 했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유쾌함이 만들어진 유쾌함이었어.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정숙님 나이는 94년생 30살 직업은 서울 소재 S병원 간호사. 그래서 여기서는 한 명 꼭 데려오라고 하지만 지금 간다면 상철일 텐데 과연 상철님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지금 정숙님의 문제는 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숙님이 바라는 남자의 속성이 모순된 속성이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연애를 쉽게 하기가 힘들죠. 서울에 온 지는 5개월. 워라벨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한 거 아닌가? 간호사는 그런 건 있죠. 퇴근하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웬만하면 회사에서 다시 연락 오거나 그런 일 없고 인수인계가 딱 확실하게 나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딱 그 뇌를 거기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잖아요. 간호사는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편한 직업으로 알고 있어요. 일 자체가 엄청 빡세지. 그 일하는 동안 막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고. 실은 우유부단이 단점이라기보다는 그 모순된 이상형의 포인트 속성인데 정숙님이 바라는 거는 나를 굉장히 대우해주는 사람이길 바래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래요. 근데 이 두 개가 당연히 공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나를 대우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치가 높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라져. 그리고 또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 또 이 사람 보통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기준이 강하고 또 뭘 맞추려고 잘 안 하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나를 그렇게 또 대우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서 좀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대우해주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좀 이 사람이 가치가 있고 되게 있어 보인다 싶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 나한테 대우를 안 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을 결국 만나기가 힘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오지 않았을까. 정숙님이 여러모로 빠지는 데가 없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바라는 면이 약간 충돌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개선돼야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든 아니면 둘 다 약간 기준치를 조금 낮추든. 그렇죠. 그런 조건의 남자를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실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평온함, 차분함 그런 것들을 보이는 거를 훈련해놔야 돼. 마음에 안 들
있는 부분이 그냥 드러나. 그거를 숨길 수도 있고 컨트롤이 돼야 내가 나중에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른들한테 잘해버릇해야 나중에 상사를 만나거나 이제 그럴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잘하는 게 나오지.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잘 안 해. 그러다가 상사한테 잘해. 그러면 상사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순간순간 냉담한 모습이 나와. 그러면 아, 쟤는 그냥 가식이구나 이렇게 느껴버리는 거야. 저런 부분은 조금 훈련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같은 대구여서 또 깜짝 놀라고요. 요즘 취미는 운동, 한강 러닝. 건강한 취미에 안정적인 직업. 제가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훌륭한 외모. 그러면 실은 뭐 전체적으로 다 갖춘 상태잖아요. 뭐 빠지는 게 없지.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 빠지는 거는 지금 차가워 보이는 태도. 감정이 그 표면으로 바로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그 이상형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상충되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바라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그게 아마 정숙님이 앞으로의 관건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떡볶이를 먹으니까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 만들어서 수면 내시경 같이 하고 싶다. 50% 할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나이 차이는 위아래로 5살 차이. 여기서 위아래로 5살 차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상철, 영호, 영철 3명밖에 없잖아요. 연상 연호 중에 어느 걸 선호하냐라는 거에 동갑 빼고는 다 좋아요. 그럼 영호 탈락이잖아. 그럼 상철하고 영철밖에 없단 말이죠. 나이로만 봤을 땐 영철님이 37살이구나. 그러면 나이로는 일단 상철밖에 안 남는 상황이네요. 이상형은 착한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은 싫을 거란 말이지. 착하기만 한 사람은 또 답답하다고 싫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또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눈치 빠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맞춰주는 것 같아도 슬쩍 그 정숙님의 어떤 뭔가 표정 관리를 잘 안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드러내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발을 빼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또 착하지 않아서 싫을 거고. 지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상처를 말고 뭐 있어봤자 이 전날 언급했던 영수 정도인데 영수는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있다면 상철이긴 하지 지금으로선. 근데 상철에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핑크 공주 순자. 여기서 이제 공주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영철은 또 공주의 남자라고 했고 이제 그러면 뭐 순자와 영철이 정말로 관계가 잘 되는 거에 대한 암시인가 싶기도 하고 순자 씨가 인사하고 고양이 공주 공주의 남자 여기서도 또 공주의 남자 언급됐네. 90년생이면 노인복지센터 운영. 우리가 이제 순자님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순자님이 또래와 많이 어울리진 않겠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생활을 할 것 같진 않다.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시간 운용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지금 일이 바쁘더라도 평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복지센터라고 해도 결국 집에서 이렇게 파견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노인복지센터도 실은 비슷한 맥락의 그런 센터죠. 국가 지원 사업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런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파견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했던 프로파일링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어르신들 집에 낮에 가서 봐드리는 거. 이렇게 되면 실은 여러모로 사업 자체는 이게 큰돈이 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은 될 것 같아요. IT 사업에도 뭐 기업들 컨설팅하는 사업이 있고 공공기관에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을 몇 개 이제 거기랑 연결돼가지고 사업이 이어지는 사업도 있고 인력 파견업으로 빠지는 IT 회사들이 꽤 많아요. 어떤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경력이 뭐 1년짜리 애들인데 뭐 3년으로 이제 자기 기업에서 좀 뻥튀기해가지고 이제 파견시키는. 물론 그게 뭐 약간 합법과 불법의 좀 경계에 있는데 물론 이게 순자님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그거는 일단 파견하면 파견하는 대로 돈이 되거든. 사업을 따야 되고 이러면 경쟁이 붙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경쟁이 떨어지면 또 쉬어야 되고 또 그리고 경쟁에서 쉴 때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직원으로 있는데 걔네들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력 파견업으로 빠지는 경우가 좀 있죠. 반대로 지금 순자 씨의 일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거기다 심지어 지원금까지 받으니까 그리고 그런 파견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원하는 수요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전망이 엄청 좋은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아요. 제가 그 최근에 야 이거 되게 사업 재밌다 순자 씨의 사업도 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안정적인 업체인 거지. 왜냐면 파견하면 파견하는 대로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파견을 하는 이 직원들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그러면 이게 어떤 큰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 아닌 거지.
장기자랑. 장기자랑은 3분은 난 처음에 이거 볼 때 아 떨리지만 그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가 눈앞에 있고요. 그림은 취미로 하는 거냐? 이제 프로가 물어봅니다. 현재 그림 동화책도 준비 중이고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냐는 거에 장르는 공포영화로 같이 영화관 데이트. 그 파묘를 보러 가셨겠네요. 순자님은. 학생들 맨날 그런데. 사극영화. 아, 또 한신을 얘기했던 영철님은 또 사극영화 당연히 좋아하고요. 이상형은 4차원 기질이 있어서 저를 받아줄 수 있는 듬직한 분.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듬직하냐는 표현을 본인이 쓴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받아줄 수 있는 하니까 이제 듬직한 분 이러면서. 그래서 마치 이제 영철인 것처럼 좀 슬쩍 몰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상형이 여기 있냐라는 거에 한 분은 있대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영철과 순자를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죠. 영철도 이제 자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영자님의 등장입니다. 영수님은 지금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캐릭터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96년생 서울 용산구 지금은 도곡동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웹툰 그래서 다들 이제 깜짝 놀래. 지금 네이버에 연재하고 있는 어글리 후드라는 작품이죠. 2017년부터 연재를 했으면 영자님의 나이가 그 당시에 이제 한 22살인 건가요? 22살. 그리고 아마도 숙대겠죠? 뭐 S대학교니까. 그래서 너무 안 맞아서 학고를 받았대. 중퇴 후에 어머니의 권유로 웹툰을 그리기 시작. 그때 그림을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하고 그랬었을 거고 영자님이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러진 못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운 좋게도 데뷔를 하게 돼서 지금 7년째 하나의 웹툰을 연재 중.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자마자 대학에서 한번 좌절을 겪고 그 후로 계속해서 하나의 작품 세계에서 살았던 거죠. 완결 이후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게 차기작이라는 것도 실은 첫 번째 작품이 성공했다고 차기작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차기작이 성공하지 못하면 뭐 그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나의 재능이 물론 있다고 해도 여러모로 고민이 될 수 있겠지. 후회하기 전에 솔로날에 입국한.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회피적인 성향 아니면 폐쇄적인 성향이 있는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밝고 활달한 성격이고 굉장히 인싸 같은 기질이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영자님은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거에 좀 익숙하고 편안해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웹툰 작가로서의 그런 것도 본인의 그런 성향과 잘 맞았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캐릭터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현재의 영자의 삶이 걱정되는 시점이겠죠. 나름대로 되게 과감한 결단을 하고 나온 거야.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지금 카메라 앞에서는 관종이긴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인싸 기질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거지. 질문하세요. 혹시 좋아하는 만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뉴턴이 그 엄청난 기적의 1년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래서 그게 몇 년 전에 100주년이었는데 그 뉴턴이 27살인가에 그 웬만한 것들 막 다 발견한 해가 있어요. 그 후로도 뉴턴은 많은 일을 했지. 원펀맨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버전 하면서 오리지널 얘기가 나오는데 원펀맨도 특이한 만화예요. 그림이 약간 엉망진창인 그림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습작처럼 그렇게 올려놨어요.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 스토리가 너무 탄탄하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그림으로 가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작가가 이거 제가 그려보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리뉴얼 해가지고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원펀맨은 한 방으로 모든 적을 물리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옛날이라면 생각하기 힘든데 옛날의 주인공은 약간 노력해가지고 성장해서 강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서사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그냥 한 방에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툭 치면 뭐 보스가 한 방에 나가고 약간 그런 스토리였었어요. 근데 어쨌건 오리지널을 그런 사람이 그렸다가 일본의 그림으로 가면 엄청난 사람이 그걸 그려가지고 그게 대박이 났는데 그 원펀맨 안에 스토리 속에 보면은 원펀맨은 사람들이 잘 안 알아줘요. 몰라. 너무 강하니까 그 사람이 물리친 적은 그냥 약한 줄 알아. 그런데 그 원펀맨의 강함을 알고 원펀맨의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는 실제로 강력한 히어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도가 마치 이 작가와 그림 작가와 이 오리지널 작가의 서사 같다고 비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 작가는 마치 그 제자로 들어가고자 하는 실제 유명한 히어로 같은 느낌이지. 근데 이 글을 쓰는 원펀맨 원작자는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강한 능력자인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들의 관계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원작자가 원이라고 부르거든요. ONE, 원인데 그 사람이 그림도 늘러가지고 그 뒤로 이제 모브사이코백 뭐 이런 것도 꽤 인기를 끌어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나 되고요. 그래서 이상형은 편안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는 사람. 영수면 이 정도에 부합하죠. 나이 차이는? 나이 차이는 위아래로 8살 차이. 근데 뭐 만나봐야 안다고 했는데
저는 영자님 같은 분은 오히려 나이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수님이 나이가 있긴 하지만 나이가 왜냐면 영자님이 가진 그런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또래의 사람이 그거를 받아주려면 그 사람도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영자님에게 불안함을 줄 거거든요. 영자님은 또 그런 걸 바라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자님에게 편안함을 주면서도 영자님의 자유로운 그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본 성숙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직업은 뭐 사업만 아니라면 모두 오케이고 이제 내가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남편은 전업주부여도 된다. 이런 걸로 이제 뭐 소설을 써보자면 불안정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순. 옥순이 꽃을 숨기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조금 오바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영식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가 좀 있는데 나이는 94년생 30살 현재 사는 곳은 부산이고 여기도 부산 지금은 이제 중장비 파이프 회사에서 설계 및 사무 취미는 신상 카페 탐방 저는 사진 찍히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예쁜 카페에 사진 남기는 거를 좋아하는 그래서 많이 찍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진을 못 찍으면 그것도 헤어짐의 사유가 됩니까? 요즘은 보정이 있으니까 광수는 나이 차이는 너무가 몇 살인데요? 라고 10살 많은 영식님이 계속 관심 갖고 물어보고 있어 띠동갑 정도 이 정도만 아니면 될 것 같다. 옥수님은 뒤에서 이제 영식님 얘기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현숙님 89년생 35살 영숙님하고 동갑이군요. 현재는 여기도 이제 대구 출신이네. 현재 인천에서 거주중. 정숙님도 대구 출신에 지금 서울로 왔고 여기는 인천이고 그리고 둘 다 의료계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세 마리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고 세 마리 고양이 세 마리랑 살면 뭐 심심하진 않겠네요. 직업은 일반의. 어쨌건 현숙님은 지금 현재 일반의고요. 생활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전문의, 의학 전문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된 케이스. 진짜 열심히 공부한 케이스죠. 지금은 인천에서 의사를 하고 있고요. 강렬하게 할애하던 취미가 웹툰 그리기. 난 이거를 보면서 데스카 오사무가 생각이 났어. 아톰. 가장 데스카 오사무가 만들었던 가장 유명한 국민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절에 애니메이션 프로덕션을 해가지고 실은 뭐 그렇게 성공을 하진 못했죠. 만약 성공했다면 지브리 이전에 그런 애니메이션을 세계적으로 성공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데즈카 오사무는 의사였어 원래. 의사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였어. 약간 데즈카 오사무의 성격이 차분하고 집요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곤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곤충 백과사전을 그려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보여주고 팔고 그랬어. 선생님들도 대단하다고. 아키라 작가는 아니고 데즈카 오사무는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애죠.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지. 현숙님이 지금 웹툰을 그리셨다고 하니까 의사면서 웹툰을 그렸다고 하니까 그냥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정확히 분석에 딱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몇 년간을 거기에 시간을 엄청 투자했어요. 무언가 답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어떤 통찰을 얻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내 시간을 갈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긴 해. 데즈카 오사무도 의사 시절의 경험이 그 닥터 K 이전의 의료 만화가 있거든요. 아, 그 제목이 기억 안 나네. 아무튼 거기 이렇게 상처난 의사, 방랑 의사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 작품이 나왔던 것처럼 의사 생활의 어떤 경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만화를 그리는 데 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실은 컴퓨터를 배웠고 그런 논리가 기초가 된 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심리를 이해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배웠던 어떤 그런 기법들 이게 제가 실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실은 어떤 심리적인 거는 용어나 그런 이론적인 게 나와도 실은 풀이하는 기법이나 이런 건 의외로 되게 공학적인 기법들이거든요. 그 툴이나 이런 거는 네이버의 웹툰 작가로 꿈꿨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의대 공부와 병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 웹툰화가 됐어도 충분히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그림이에요. 물론 웹툰은 그림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긴 하죠. 둘리가 약간 악당으로 나오고 고길동 괴롭히는 약간 그런 일종의 리버스 패러디지.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 긴 생활 동안 혼자 지내게 됐어요. 웹툰에다가 의사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 생활 디자인을 하시다가 의대로 왔으면 그 상황에서 누구 뭐 그 또래가 할 거 하면서 그런 삶을 갈 수는 없었겠지. 그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작가로서 처음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자기의 글 쓰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작가로서 서로가 공간이 좀 분리되어 있다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웹툰 준비했냐라는 거에 이제 로맨스인데 이제 제가 로맨스를 몰래서 하다가 때려쳤대. 그렇죠. 로맨스를 이제 몰르면 클리셰를 때려박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작가로서 또 조금 자괴감이 들 수 있지. 그렇지. 토가시 작가가 세일러문 작가랑 결혼했어. 맞아. 그래서 그것도 참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주 5일 근무가 아닌 자율 스케줄이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혹시 하고 싶은 데이트 같은 거 있냐? 라는 말에 이제 클래식하게 놀이공원 데이트. 뭘 안 타더라도 그냥 가서 그냥 소소하게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지. 나이 차이를 떠나 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 상관없다.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가 끝났고요. 여기 이제 자기소개 때 현숙님은 조금 뭔가 자기소개를 들으면서는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실망해서인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기숙소에서 자막으로는 안 나오는데 여자분들끼리 얘기하는 그 주소재는 뭐 짜장면 얘기였어. 짜장면 나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짜장면 얘기로 한바탕 얘기가 흘러가고요. 자기소개 듣고 확 마음이 가는 분은 광수님. 광수 씨가 자기소개를 잘했죠. 유쾌하게. 규제를 풀고 여러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유쾌하게 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면 좋을 텐데 장난기 있고 예를 들어서 광수님 외모적으로는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바람 부는 날은 힘들어요. 막 해서 그런 드립 치면서 그렇게 유쾌한 사람으로 접근했으면 영숙님이든 아니면 다른 분한테도 매력 어필이 충분히 됐을 텐데 그게 유약함이 드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자괴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광수님이 모쏠이라는 거에 스스로 너무 상처가 많은 것 같아. 자기소개 그 텐션으로 가야 영숙님의 관심이 유지가 됐을 텐데. 이게 감동할 수 있는데 뭔가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에 감동받아서 우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래서 전 그냥 조용하고 그런 연구원 스타일 좋아해서. 근데 광수님이 자기소개 때 다시 보인 건 그래도 자신감 있게 자기를 표현했기 때문에 아 조용하고 그냥 연구원 스타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그 단어가 다시 나오진 않았지만 광수도 아마 자기소개 때 나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실제로 자기소개는 더 길었을 거고 거기서는 뭔가 그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순자는 그분에도 공감을 하고 있을 거고. 근데 뭐 혼전 순결이어도 뭐 연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광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선해 보인다. 좀 호감이 돌고 있죠. 그러면서 영숙님도 광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관심 갖는 사람은 이제 정숙님은 막 끌리는 사람은 없어. 근데 뭐 전체적으로 막 끌리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 뭐 기수운이죠. 뭐. 저는 관심 갖는 그런 분야라. 아무래도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또 저렇게 또 과학적인 분에게 호기심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이제 못하는 부분이니까.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또 공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술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되게 즐겁고 그런 면이 있죠. 어쨌건 사람마다 자기 뇌가 뭐 기억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수리에 강한 사람 그런 차이가 있긴 하겠죠. 뭐 재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재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관심 가는 분야가 그런 분야.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다들 좀 어떤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누가 리드를 해줘야 되는 타입이라서. 아무튼 좀 리드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모쏠이니까 스스로 나서서 나눠 좋아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고 오히려 만약 여기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실은 영자님이지. 영자님은 좋다고 하면 도망가지만 내가 꽂힌 사람이 조금 가만히 있으면 가서 야 나눠 좋은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영자이긴 하죠. 다른 기수들 얼마나 쟁취하는데. 이게 근데 지금 벌써 정숙님도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히 없고 있어봤자 지금 상처일 정도인데 아니 다른 기수는 뭐 선택지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나한테는 선택지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정숙님은. 그렇죠. 나가서 걸으면서 엄청 대화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나? 이러면서. 그리고 다들 이제 안 하고는 있죠. 근데 조금 여성분들은 약간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아 했다 이러면서 마음도 풀렸고 그리고 살짝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한 것 같아요. 이제 실망의 이유는 남자들이 별로다 이러기보다는 선택지가 넓지 않다. 그건 것 같아요. 남자들 쪽에서는 조금 더 활발한 대화들이 오고 갔죠.
그러니까 정숙님 입장에서도 약간 나이 차이도 그렇고 이게 남자들이 나이 차이가 좀 베리션이 막 넓고 이러다 보니까 정숙 씨는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니까 당장 나이로만 대충 끊어도 한 사람밖에 안 남아. 막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자기소개 이후 아까는 한 명이라고 했는데 관심 가는 분은 생겼어요. 아유 영호 지금 빨리 관심 가는 분한테 빨리 가봐. 일단 영숙님은 틀린 것 같은데. 이제 누구냐라는 거에 이제 순자님이 은근히 재주가 많으셔서 아 순자랑 동갑이죠 지금 영철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영철은 근데 또 그렇게 순자한테 그렇게 일관된 건 아닌데 지금 영철은 영철 나름대로 지금 영자님에도 관심이 있고 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들 순자랑 영철은 일단 묶어놓고 지금 배제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 사람들끼리 한번 다시 해보자고 이제 뭐 두 사람이 별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식은 두 사람, 영숙하고 옥순에게는 이제 그걸 받으면서 영식이 사람들이랑 있거나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거나 이럴 때는 되게 리더십도 있고 차분하니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전에 차에서 살짝 위화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옥순님에게 꼬치를 받고 사실은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계산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전략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막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는 아 조금 살짝 선 넘네? 왜 편집거리를 걱정하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이게 혼자 갇혀있다 보니까 상상 속에서 그렇게 어떤 전략적인 모습, 이게 방송이니까 방송에 임하는 약간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작진 입장에서 영식 씨가 선 넘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영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영자를 왜 좋아했는지 알 것 같대. 그게 이제 그렇게 미친 듯이 한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뭐 좋으니까 더 좋아 보이겠지만 일단 뭔가 그런 자신감, 자유분방함 그런 거에 호감이 느껴졌겠죠. 영식님 너무 근데 먹지 않으면 좋겠는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알아보나 보네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 차이지. 그 실은 10살 차이가 난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아침에 불러내서 나는 너한테 관심 있어요라고 할 수 있었던 거지. 오히려 나이 차이를 듣고 여기서 영자님한테 먼저 가기는 조금 조심스럽죠.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이 뒤로 그 자기소개하고 영자에게 했던 말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그 막 너무 멋있어요. 역시 뭐 대단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칭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 어른으로 보이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 어른으로서 그냥 태도를 보이되 상대를 굉장히 어른으로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오히려 상대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지. 거기서 막 반말로 오빠라고 불러. 이게 최악이고 거기서 아니면 또 너무 어린 척 거기서도 상대한테 차라리 존댓말을 쓰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차라리 이성적 관심이 있으면 존댓말을 상대 써주고 존중을 해주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관심을 안 가지면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솔로나라의 바람이 세차게 불러오면 누군가는 휩쓸려 날아간다. 그렇게 휩쓸려 간 곳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 여기서 그냥 뭐 랜덤 데이트를 했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관계가 되는데 진짜 거부감 하나도 안 들던데. 상철님은 또 떨고 있고요. 여자들의 선택이지. 남자들이 이제 요청을 하고 여자들이 선택하는. 그분이 무언가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저한테는 끌림의 요소가 되었다. 아니 뭐 끌리는 사람이 열심히 살았다고 하니까 더 끌리는 거죠. 다들 실은 다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그 끌림이 자신의 마음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나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다. 그렇죠. 저렇게 확실하게 끌리는 것도 참 신기한데 한번 꽂히면 다른 거를 못 보는 집요하고 몰입하는 성격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웃지만 나는 여기서 영자님이 과연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간다면 영자님 나름의 큰 결심을 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영자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할 만한 사람이 없기도 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악수 아니 영수 마음을 아주 그냥 쥐락펴락 하는군요 그렇게 이제 덥석하고요 원래는 다른 분을 할까 했었는데 아까 나가서 얘기해 준 것 중에 일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에 감명을 받았다. 자기소개 끝난 후에도 이렇게 웹툰 대단하다. 영순 그러면서 이제 영순은 겸손한 거기도 하지만 실은 그냥 그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영자같이 야생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 같은 사람에게 존경심이 들 수 있지. 그래서 웹툰 작가가 너무 멋있는 것 같다. 아주 호감이 있는 사람이 멋있는 직업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더 멋있는 거지 뭐. 그렇게 영수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문이 닫히는 줄 알고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현숙님이 나왔어. 너무 늦었어. 지금 나는 솔로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근데 이 상황에서도 눈치를 너무 보고 고민이 많은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는 뭔가 쌓이는 게 계속해서 있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 간의 관계보다는 이게 내 통제하에 있는 웹툰으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거죠. 내가 거절을 하거나 남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그런 걸 잘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수동 공격에 나갈 가능성이 커요. 원래 수동 공격의 원인이 거절을 못함이거든. 거절할 건 해야지. 근데 그것도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시간을 벌어야지. 당장 거절 못하겠으면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거절할 멘트를 잘 짜서 해야지. 근데 이제 현숙님을 발견하고 현숙님과 함께 근데 영수는 지금 영자와 1대1 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실은 좀 당황을 하죠. 지금 1대1 데이트도 별로 안 해본 입장인데 1대2 데이트를 하라고 하면 실은 좀 난감하지. 그래서 괜히 끼인 건가? 이게 더더욱 근데 이렇게 이제 어색해지는 거지. 본인도 끼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안 나올 것 같다가 나오니까 물론 처음부터 나왔어도 지금 영수는 영자밖에 없긴 했지만 이게 현숙의 스탠스 자세가 영수가 느끼기에도 고민하다가 안 나오려고 하다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딱 의미가 뭔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아니고 예상은 못했다. 누구의 잘못은 아니겠죠. 이 다음에 데이트에서 이제 현숙님은 또 소외감을 느끼겠지만 현숙님에게는 조금 더 나은 선택도 있었겠죠. 근데 못 얻는 게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해. 그리고 뭔가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또 안 돼서 상처받기 싫어서 또 그것도 말을 못하고 그래서 조용하고 일단은 되게 진중한 것 같아. 진중한 모습에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핫팩 얘기를 하는데 핫팩 여기서 핫팩 안 들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핫팩은 이제 한 박스를 갖다 줬는데도 안 들고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꺼낼까 말까 순간적으로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영자를 주려고 준비했던 거란 말이지. 그러길 바라는데 그래서 손에 핫팩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줍니다. 이제 현숙도 저걸 받으면서도 조금 마음이 불편했을 거야. 영자씨 주려고 준비해놓은 거를 내가 받았네 이런 생각이. 아마 이제 이게 보통 어떤 사회생활의 관계였으면 아예 괜찮아요 했을 텐데 이게 지금 현숙님도 데이트를 앞두고 막 카메라 있고 이러니까 저걸 거절을 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그리고 영훈님은 영숙님을 고르지만 똑똑한 이미지도 보이고 해서 더 좋아하게 됐고 그렇고 여기서 영숙님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아침에 얘기를 했었죠. 직진 고백을 했었지. 하지만 영숙님이 고백을 받는 그 순간에 영훈님을 대하던 모습을 보면 그 학생들에게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 선생님 같았죠. 진짜 추웠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진짜 추웠을 수도 있죠. 거기서 만약 영수가 핫팩이 없었으면 어떡해. 그럼 핫팩이 있었어요 받았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 핫팩 있으면 주세요지 뭐 혹시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되는 거지. 나 영호인데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 하면서 영호씨가 부릅니다. 뭐 여기서 옷을 입었지만 영숙님은 나올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영호는 갖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옥수님을 잠깐 대화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옥수님. 영숙님이 데이트 장면이나 옥수님한테 꽃을 받았을 때 모습이 굉장히 위화감이 있죠. 위화감을 주지. 저한테 호감 표시를 해준 것도 사실 영향이 있고 그렇게 우렁차게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죠. 옥수님은 좋아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계열의 사람들 나를 리드해주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딱 시키는 것에 더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제 보통 어떤 부성희구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제 옥순 씨는 뭔가 그렇게 리드해주고 또 명확하게 이끌어주는 사람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데이트가 예정이 되고요. 그래서 자성하고 배려도 있고 이렇게 딱 그런 부분을 좋았다. 그리고 영철님은 순자. 순자랑은 일단 통하는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아서 영숙님은 랜덤 데이트. 벌써부터 지금 다른 사람한테 데이트권 쓸 생각을 하고 말이야.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거는 순자와의 데이트는 보답인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 보답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런 보답성 마음으로 서로가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마음의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영철은 낯설 나온 건 득이죠. 영철이 잃을 게 뭐가 있어. 미안함과 관계에서 평판을 뭉개는 것 중에 미안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판을 잃고 그 관계가 깨지는 게 그게 큰일이지. 미안한 게 본인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어. 본인의 감정이잖아.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야지 거기서 내 미안한 그 감정에만 집중하면 어떡해. 그래서 아무튼 남아있는 분은 세 분 그리고 영철이 부르고 영철에게 나오는 것은 순자였죠. 안 나오니까 한 번 더 불러. 누군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순자님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박하는데 왜 대박인지 모르겠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손을 살짝 잡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아차 손 잡는 건 아닌가? 하고 다시 접어넣는 것 같아. 순자는 실은 광수를 생각했던 건 사실이죠.
광수도 생각했지만 이런 연구원 같은 일단 자기소개를 들었을 때 직업적인 면에서 괜찮게 여겨졌던 분이 이제 영수, 광수 뭐 이런 분들이었죠. 그 연구원이라는 직업도 이제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광수님이 딱 그런 직업이어서 좋았다. 영철님도 관심 있다. 왜냐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까. 그래서 광수님도 알아보고 영철님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데이트는 뭐 영철님, 순자님이 다른 곳에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영철한테 갔어. 영철은 앞으로 순자를 계속 알아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광수 씨는 영숙님. 그래서 광수님은 영숙님의 얘기했던 그런 스토리들. 뭔가 이 삶에 만족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길들이 최선, 최고였다고 믿고 살고 있다. 광수는 저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광수 씨를 생각해보면 그 종교적으로 지금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못나지 않았는데 왜 나는 못소리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자기비하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담을 하시는 못솔 분들 특히 이제 그 남자분들에게서 이런 경향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약간 자기가 못솔인 것이 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자기비하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비하에 빠져 있어서 그게 20살부터 40, 뭐 50 이렇게 뭐 20, 30년을 계속 솔로로 지내다 보니까 그분이 상담을 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 그 영상으로도 올라가 있는 거라 이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괴로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못 소렸던 친구가 연애를 하는 거를 자기한테 들려줬던 게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나 못 소리였지만 광수님 같은 나이가 된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느끼는 그런 자괴감은 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거지. 우리가 모쏠이어서 모쏠일 때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성이 뭐 신격화됐거나 아니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아니면 그런데 정작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서툼이 아니라 내가 모쏠이어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연애에 대해서 그런 로망보다 어느 순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냥 나는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더 커지는 시점이 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낙인찍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 그런데 그게 내가 이제 부족한 사람,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 방법은 광수님이 택한 방법은 이거야. 종교적으로 나는 신념이 강하고 신께서 정해준 길이고 신이 나에게 결국 좋은 이성을 데려다 주실 거야. 내가 신을 믿는다면 나에게 좋은 이성을 점지해 주실 거야. 이거는 지금 신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다. 물론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아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마 그런 식의 맥락의 말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괴감으로 빠지는 부분을 이겨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신께서 주실 길이고 나는 더 그러면 더더욱 종교를 믿고 신실하게 사는 것으로 연애를 대비하는 거야. 근데 신실하게 살면 연애를 잘하나? 관계가 없는 거지. 애초에 두 가지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께서 점지해 주실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이게 가장 최선이었고 최고의 길이라고 믿으며 살게 되겠지. 그래서 영숙님의 그 발언이 아마 더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비하하는 것을 멈추고 그렇게 이제 종교에 대해서 더 심취하면서 그거를 이겨냈을 생각이 있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끌리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했죠. 멋지다. 그게 이제 광수님이 영숙님의 말에 더 꽂힌 이유고 그래서 영숙님과 만나면서 광수 씨가 종교 얘기를 언급하잖아요. 약간 운명론적인 얘기도 하고 그게 자기가 혼자였던 이유를 일종의 지금 합리화하는 과정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자기 방어죠. 실은 그냥 도망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를 비난하진 계속 자기 비하를 멈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감격의 90도 인사. 약간 이런 이미지로 가야 돼. 약간 자기 비하도 하지만 유쾌하게 또 그거를 그냥 드립칠 수 있는 그냥 자기 단점을 가지고 놀릴 수 있고 그걸 갖고 드립칠 수 있고 그 정도가 영숙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우왕좌왕하고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요. 우왕좌왕하고 긴장도 높을 수는 있지.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자기 비하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은 말을 이제 맹신하는 그런 태도 그런 부분은 여기서 지금 출연자 중에서 가장 누구보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 텐데 지금 영숙님 앞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이제 마이너스지. 그래서 여기서 뭐 감사를 표현하고요.
자기소개 때 유쾌한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 그래, 이거에 지금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유약해 보여도 아, 실제로 유쾌하고 자신의 어떤 저런 유약한 부분조차도 되게 뭐 일종의 개그 요소를 쓸 수도 있겠지. 바람만 안 불면 저는 데이트 자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바람 불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거. 아니면 데이트 자신 있죠? 30분 넘어가면 기절하지만 그런 거 그냥 한 번씩 드립치면서 이때 이제 해결할 규제를 풀기 위해서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5박 6일 동안 자신감 그렇게 넘치게 해놓고 그래서 영훈님은 어떠냐는 말에 영훈님이요? 지금 영숙님한테 한 소리 드리려고 영훈님은 지금 감사 편지를 써준 그런 학생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좀 어른스럽고 유쾌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근데 영훈님은 지금 너무 어떤 면에서는 어린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참 친절한 분이라서 이건 결국 자기 얘기이기도 하지. 나는 그냥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싶어서 그냥 영호 씨 그냥 착한 사람이라 친절한 사람이라 나도 그냥 인류애로 막 이 사람을 대한다. 그리고 상철은 정숙님 오늘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마음먹었는데 어쨌건 상철은 정숙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고 정숙도 상철을 그래도 그나마 상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숙 씨는 고민하고 있어. 혼자 나왔는데 왜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숙 씨는 나왔고요.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표정이. 이런 걸 보면 지금 정숙 씨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 가지 면을 다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못 소린 이유가 약간 상충되는 두 가지 부분을 바란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눈이 더 높은 거겠지. 이제 마음에 가는 사람만 한 명이라고 하긴 했으니까 그게 나일지도. 근데 또 이런 말을 들어보면 정숙 씨가 상처를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만 바라보기를 바라는 결국 대우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또 상철이 또 나만 바라본다고 하니까 아 부담되고 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면 약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부담되고 또 그런 약간 또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상철이 진짜 난 너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그래 그럼 만나볼까 라고는 할 수 있는데 만나면서 이제 계속 불만을 제기를 할 수 있겠지. 여기서 이제 영호는 영표는 예상을 못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영호스러워. 광수가 영숙님에게 마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나는 아침까지도 산책도 나갔다 왔던 상황이고 좋아한다고 얘기도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인데 여성은 남자가 고백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거다라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광수가 영숙을 좋아해서 영숙이 광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할 줄 알았던 거야.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면 상대 마음이 움직이는 줄 알아. 광수가 관심을 보이면 광수한테 마음이 움직이는 줄 알아. 여성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저게 자만이라기보다는 영호가 이성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여성을 하나의 인간으로 머리로는 알지. 근데 그게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야. 약간 그 2D에 있는 거지. 너무 선택을 한 번도 못 받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근데 물론 이거 자체는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 이건 근데 진짜 100% 경험 탓이에요. 경험을 하면 나아질 거야. 특히나 이제 실은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저런 마음 때문에 결혼 생활이 되게 불안정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 생활 자체는 안정적인데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거야.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고 고민을 계속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월요 상담에도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더 이상적인 것이 나의 어떤 기회비용인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나의 기회비용은 라면을 선택하지 않았던 차선인데 라면을 먹으면서 나는 캐비어를 먹을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였어. 왜냐면 난 캐비어를 사 먹을 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갈 힘도 없었고 그러면 나한테 최선은 라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물마른 밥이지 근데 물마른 밥보다 라면이 맛있으니까 나의 기회비용은 물마른 밥이야 내가 선택이 라면이었으면 근데 사람들은 내가 라면을 먹는 순간 내 기회비용이 물마른 밥이 아니라 캐비어라고 생각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최선이지 세상의 최선이 아니야 그리고 또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라면을 먹으면서 아 비빔면도 먹고 아 스팸도 먹을 수 있었는데 라면으로 배채우네 아 고깃집에 왔다 그 냉동칸에 고기도 있는데 아우 라면으로 배채우네 기회비용은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기회비용이야 다 합친 게 기회비용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 기회비용을 다 합쳐서 생각해
남자 이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내가 지금 만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아 전에 남자는 이 사람보다 다정했는데 아 철수는 돈이 많았고 아 광수는 뭐 똑똑했고 그리고 뭐 영수는 뭐 집안에 재산이 많았고 뭐 이제는 백수였어도 그런 거를 다 합쳐놓고 본다니까. 그 기회비용들을 싹 다 합쳐가지고 그거를 마치 어느 있는 존재처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모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장점만 봐야 됩니다. 장점만 보고 거기에서 지금 내가 이거를 선택한 것은 선택한 이유가 있다. 과거의 나를 만족해야지. 광수님은 지금 영숙에게 선택을 받아서 텐션이 달라진 게 맞을 거야. 보통 외모가 훌륭한 사람들은 유머 감각에 뛰어나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머 감각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었겠죠? 모든 사람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 챙겨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됐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건 그 불만족은 일종의 버릇이야. 내가 실은 살면서 바랬던 것들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훈님은 좀 쉬고 있기로 하고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